제 피부가 얇은데 써마지 받아도 될까요? 피부 얇은 사람은 올세라하고 해골상 된다던데요.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있는 뭐 피부 얇을 때 이거, 두꺼울 때 이거 하는 이 영상을 보시는 이유는 아마 정답에 뭐가 가까운지 그리고 좀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보셨을 거라서 제가 그래도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받으시는 느낌 물어보신다면 저릿저릿합니다. 안녕하세요. 베리엘TV 정윤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써마지 울세라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인터넷 정보를 찾다 보면 써마지 600샷, 울세라 300샷 이렇게 세트인 경우들 많이 보게 되고 그리고 피부 얇은 사람은 써마지, 피부 두꺼운 사람은 울세라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공식들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직접 반반 받아보면서 그 과정도 보시고요. 실제로 울세라 써마지를 받기 전에 어떤 식으로 받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울세라 써마지 중 선택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직접 받아볼 거라서 요 목지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쪽은 써마지, 이쪽은 울세라 이렇게 받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하고 있어요. 얼굴에 탁본 뜨기. 얼굴에 이렇게 그리드로 이렇게 먹지로 표시를 하고요. 써마지 TV 하나,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받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마취까지 했고 이 상태에서 시술을 할 겁니다. 써마지는 모노폴라거든요. 그래서 이 패드를 붙이고 이 팁에서 패드로 이렇게 전류가 통하면서 시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드 붙이고 할게요. 커플링 플루이드로 얼굴에 화상은 안 입으면서 전류는 잘 통하게 바르고 하겠습니다. 에너지 세팅을 했고요. 시술 받아보겠습니다. 제 피부가 얇은데 써마지 받아도 될까요? 울세라를 할까요? 아니면 인모드를 차라리 해볼까요? 피부 얇은 사람은 써마지하고 부작용 생긴다고 하던데 피부 얇은 사람은 울세라하고 해골상 된다던데요? 하는 경우들을 가끔 봅니다. 네, 뭘 걱정을 하시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피부가 두꺼운지 얇은지에 대해서 병리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피부가 얇은지 두꺼운지는 보통 표피층의 두께로 결정이 됩니다. 부위별로 같은 사람에서도 눈 밑은 유독 피부가 얇은 부위이고요. 등은 얼굴에 비해서 피부가 훨씬 더 두껍고요. 같은 사람에서도 20대 때의 피부 두께하고 60대 때의 피부 두께가 다른 것도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데 보통 진료실에서 만나는 분들이 피부가 얇다고 하시는 의미는 아마 저런 피부 병리를 보자는 것이 아니고 잔주름이 많다, 탄력이 떨어져 있다, 혹은 내 피부가 민감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것 같아요. 마치 얇은 옷을 입으면 두꺼운 옷을 입을 때보다 피부가 비쳐 보인다, 혹은 얇은 옷은 두꺼운 옷에 비해서 잘 찢어진다, 내구성이 약해서 손상이 잘 된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돌려서 말하자면 제 피부가 민감한 편인데 부작용이나 불편감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돼요 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의학적으로는 피부가 얇을수록 레이저가 더 잘 먹습니다. 저희 다른 편 써마지에서 보신 것처럼 오징어를 구울 때 두꺼운 오징어 굽는 것보다 얇은 오징어 굽는 것이 효과가 더 드라마틱하고 더 많이 줄어들겠죠. 이는 써마지뿐만이 아니고 울세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얇은 경우가 오히려 효과가 더 좋은 경우가 많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얇다고 해서 부작용이 더 생기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두껍다고 해서 효과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왜 이걸 계속 말씀드리냐면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있는 뭐 피부 얇을 때 이거, 두꺼울 때 이거 하는 그런 것들만이 정답일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요. 자, 써마지가 이제 끝났고요. 이제 울세라 차례입니다. 울세라 받아볼게요. 울세라는 젤을 바르고 초음파가 잘 투과되도록 할 거예요. 특히나 요즘에는 무슨 공식처럼 울세라 300샷, 써마지 600샷 이렇게 받으시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울세라 3mm 팁은 에너지 얼마로 몇 샷 해주시고요. 써마지는 레벨 얼마로 몇 샷 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서 본 정보대로 해달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웬만하면 오죽 많이 찾아보신 거겠나 싶어서 최대한 의사를 반영해드리기는 합니다. 받으시는 분들이야 몇 샷, 에너지 얼마 이걸 알아야 왠지 손해보지 않는 것 같고 호구가 되지도 않는 것 같고 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아마 유튜브 썸네일들도 뭐뭐 하지 마세요, 이거 모르면 호구 이런 식의 썸네일이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 않나 싶고요. 그런데 시술 결과가 단순히 샷수나 에너지만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본인이 살을 빼고 나서 해골상이 되셨다면서 울세라를 착 달라붙게 해달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울세라 하는 것보다는 써마지로 살짝 펌을 시키고 광대나 뭐 관자놀이 아니면 입가나 팔자주름 부분에 볼륨을 약간 채워드리면 좋은 경우들이 있고
또 반대로 얼굴 살이 없다고 무조건 울세라를 하면 안 되는 것도 아닌 게 다른 부분은 살이 없는데 또 유독 턱이나 입가 살은 늘어지신 분들은 울세라를 하는 경우가 추천되기도 합니다. 미적인 부분은 상대적인 것도 있어서 상대적으로 살이 많은 부분을 공략을 해서 하이프, 그러니까 울세라죠. 살짝 달라붙게 해주면 다른 볼륨 없는 부분이 덜 도드라져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제 팁 바꿔서 해볼게요. 또 어떤 분들은 턱살이 고민이니까 써마주 6패샷하고 울세라 300샷을 턱에만 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방이나 피부가 늘어진 것이 아니고 단지 근육만이라면 이런 시술 안 하셔도 사각턱 보톡스나 침샘 보톡스 혹은 뭐 더모토신 정도만 맞고도 기대했던 효과를 얻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턱 주위에 지방이 문제라면 써마지로 피부만 약간 지져주시고, 이거는 뭐 타이트닝의 효과지 지방은 거의 줄지는 않을 것이라서 그 부위에 울세라 샷으로 좀더 많이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또 같은 써마지 600샷, 울세라 300샷을 할 때에도 턱에 할지, 입가에 할지, 눈가에 할지, 에너지는 얼마로 할 건지, 에너지 중첩을 얼마나 시킬 건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같은 소고기 1kg로 요리를 한다고 했을 때그 소고기가 수육일 수도 있고, 스테이크일 수도 있고요. 부위도 사태일 수도 있고, 안심이나 갈비살일 수도 있고요. 또 지난번에 등심 스테이크 좋아 하셨으니까 오늘은 스테이크 700g 준비하고 500g은 안전하게 등심으로 하고 200g은 안심으로 하고 스테이크만 먹으면 지루하니까 300g은 샤브샤브를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 요리를 한꺼번에 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무조건 갈비, 무조건 티본 스테이크, 소고기는 무조건 와규 이런 식으로 여러 다른 카테고리의 정보들 중에서 편협한 부분에만 집중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합니다. 아마 이제 본인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다면 선택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 이 정보란 것이 다 파악하기에 어려운 것이 당연. 하니까 말입니다. 재밌는 얘기로 제가 이제 다른 병원에 가서 제가 시술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끼리는 네가 오더 내라고 내가 손 빌려준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이유는 아마 정답에 뭐가 가까운지 그리고 좀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보셨을 거라서 제가 그래도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피부 얇다고 해서 울세라 써마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피부 살이 없어서 탄력이 없는 사람들은 써마주 괜찮고요. 그리고 얼굴 살이 많아서 무거워서 처진 사람들 울세라 좋아요. 그리고 잔주름은 울세라 써마지 다 효과가 있고 이때 보톡스 병행하면 더 효과가 좋은 경우들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스킨 부스터들 같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얼굴 살이 너무 없는 경우에 울세라를 너무 강하게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오히려 악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골상이 고민이시라면 필러나 스컬트라 같은 거 해보셔도 괜찮고요. 또 써마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질문이 한 번에 많은 샷수를 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간격을 두고 여러 번 하는 것이 좋은가에 관한 질문인데요. 사실 이거는 케바케인 것 같습니다. 그냥 제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보통 써마지를 900샷 이상 그리고 울세라를 600샷 이상을 한꺼번에 하는 거는 가성비 측면에서는 효과가 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얼굴에 지방 없애는 것이 주 목적이라면 써마지보다는 울세라나 인모드로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반복드리자면 무조건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상담 잘 받으시고 모두 모두 이뻐지세요. 감사합니다. 잘 보셨나요? 다음에 또 봐요.